가게 차려서 그거 잘 되나 안 되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거랑요. 그리고 꿈. 꿈? 본인 꿈이 직성이 맞을 거야. 너는 직성이 맞아. 어떤 거? 응? 꿈꾸는 게 직성이 맞는다고.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해준다고. 네, 꿈을 안꾼 적이 단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지? 저는 잘 잤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다르게 꿔요. 그러니까 내 꿈에서 시달리잖아. 시달린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걸 왜 꾸지? 이 사람이 왜 나오지? 이런 느낌? 그게 꿈에서 시달린다는 소리야.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 26 돼지띠라고? 네. 해보자. 생일은? 4월 16일이요. 4월 16일. 돈복은 있네. 성이 뭐야? 성. 이씨요. 일시? 네. 남자친구 없어? 있지. 미스터. 지금 90년생. 90년생? 31살, 말띠. 생일은? 음력으로 2월 16일인가 14일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음력으로 잠시만요. 끝자가 16일? 16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럼 16일로 해. 내가 영적으로 보는 거니까. 성이 뭐야? 변씨 변? 변, 변. 그니까. 에에에. 돼지 떼고 볼때 궁합은 나쁘지는 않네. 본인이 직성이 더 세고 고집이 더 세. 정말요? 변호님? 아닌데, 그럼 안 되는데. 뭐라뇨? 본인 주장이 많잖아. 본인은 생긴 게 여자지. 남자나 똑같아. 아, 26일이네. 2월 26일. 2월 26일? 그거 봐. 음력으로. 그래 봐야 음력으로 이자 일자하고 이자하고 틀리네. 내 20, 16일 맞다 그랬지. 근데 본인은 남자라. 남자야, 남자. 저요? 무늬만 여자야. 성격도 그렇고 모든 게 활달한 게 남자야, 남자. 그리고 본인이 내가 있지. 나 같은 팔자. 무당 끼가 있어. 그거 알지? 너 꿈에 다, 너 꿈에 니가 다 저가잖아. 다 보이고 다 하잖아. 그랬나? 아니야? 아, 요즘에는 꿈을 꾸며 있잖아요, 부장님.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하도 양구집이 나오니까. 집이 나오니까. 아, 잊어버리다. 뭘 또. 집에 부산이 엊그저께 꿈을 꿨는데 이게 우리 그 강원도에 집이 있고 거기서 강아지들이 막 있어. 강아지는 근데 내가 거기서 애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아버지랑 같이 내리는데 가서 고기도 주고 막 사료도 주고 막 그래요. 이게 무슨 꿈인지 조상이잖아. 모르겠어. 어? 조상. 강아지 조상? 너무 더러운데? 강아지 조상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내 이제 소꿈이나, 이런 강아지 같은 거나, 조상이야. 빗대서 보여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너무 몰골이 더러운데? 그래서 막 이렇게 꼬리. 험한 조상들이, 지금 험한 조상들이 많잖아. 너 지금 꿈에서 아버지가 보인다라고 그러잖아. 그지? 삼촌이 보이고, 그 빗대서 보여주는 아, 거지. 진짜요? 얼굴이 안 나오고 그냥 아, 아버지다. 느낌이. 그리고 삼촌이다. 이런. 그 빗대서 보여주는 거야. 조상님들이 그렇게 못 먹고 이렇게 배고픈 조상이 많다고. 그리고 너는 가다가다가 잘 나가다가도 맥히를 때가 있어. 그 조상 때문에 맥히는 거고. 그리고 삼촌이 쫓아다니는 건 좋은 건 아니야. 응? 네 앞에 가로고치는 건 있어. 근데 네가 쉽게 얘기하면 옷장사를 한다 그랬잖아. 옷장사를 하는 거는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건데 올해는 벌리지 말라 그러네. 내년에 해. 내년에 직원을 두어도 내년에 하라고 소리나. 올해 하라는 직원을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래. 응? 그리고 죽은 삼촌이
응? 머리가 터져서 죽던, 머리 다쳐서 죽던, 사고로 죽던, 그 삼촌이 쫓아다니는데, 응? 좋은 거는 아니야. 혼이 지금 또 댕기잖아, 지금. 망자가. 떠나다니요, 아직도? 응. 근데 삼촌이 보여준 거는 있어. 너 옷장 사서 돈 벌게 해줄 테니까 보여주는 건 있다고. 응? 보라색 옷을 곱게 입고 구했다며. 응, 곱게 입고 엄청 막 뛰던가다녀. 엄청 막 뛰던가다녀. 그래도 삼촌이 좋은 일 했네. 어, 아니 근데 그거 죽은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입으면 됐다. 그렇게 입으면 됐어. 그걸 그렇게 입어는 거는 뜻은 쉽게 얘기면 삼촌이 보라색, 내가 봤을 때 삼촌이 우리나라 사주 팔자일 거예요 아마. 팔자인데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느 집에도 아마 막말 때 너는 다른 데 가면 너 무당대장 소리 나와. 아유 많이 들었어. 그치? 그 소리 하지? 응. 근데 내 팔자가 무당으로 가는 팔자가 있고 또 다른 길이 있다던데요? 기운살이 있어. 너는 기운살이라는 거는 무당이 무당될 팔자거든. 근데 하나가 들었냐, 두가 들었냐, 세 개가 들은 사람도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세 개야. 기운살이라는 게 무당 팔자가. 근데 너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가 들었어. 그럼 내가 기운살이라는 건 내가 무당해도 잘 불린다는 뜻이고, 내가 사업을 해도 그 무당을 팔자를 기운살을 사업으로 돌리는 게 있고. 응? 그러니까 네가 두 가지라는 거야. 응? 무당을 해도 되고 사업을 해도 되고. 그 대신 단 그냥 하면 안 되지 사업은. 내가 이거 무당할 팔자를 사업으로 사업 대감 1년 한 번씩 대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네가 순수 장부를 하는 거야. 응?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거. 그리고 삼촌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갔어. 응? 쉽게 얘기하면 다 이거 기장을 다 한 거 아니야. 이 여기 내장을 다 눈이고 다 이 놈들같이 좋은 일하고 기장을 다 했어. 그것도 좋은 일이야 사실은. 그치? 그러나 혼은 떠든다는 거야. 그치? 원어는 몸만 이렇게 기장만 하는 것 뿐이지. 그거를 길 닦아줘야 돼. 쉽게 얘기하면. 잘 지내야 되는 거. 그쵸. 좋은데 길을 닦아주라는 소리지. 좋은데 가시라고. 그래야지만 네가 해줄 사람이 없어. 너밖에 없어. 저밖에 없어. 응. 나밖에 없어. 삼촌이 그리고 널 키웠잖아. 네가 길을 닦아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삼촌이 너 때문에 희생을 많이 했어. 그지? 맞아요. 응. 희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 지금. 그래서 때로는 너만 보면 치근해. 너를 못 믿어서 너같이 왔다 갔다 너같이 왕래를 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애기 우리 조카 시집 잘 가야 되는데. 어쨌든 머리 위에도 너 부르지? 자고 네가 자고 있으면 아마 이렇게 시달려먹을 거야. 그거는 못 느낄 거야 아마. 못 느껴. 느껴? 못 느끼지? 같이 옆에 있다는 거는 느껴요. 옆에 있다는 거는 요즘에 느끼는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어. 삼촌이 너 옆에 있으면 안 되거든. 쉽게 얘기하면 삼촌이 해탈을 해서 좋은 데 가서 돌 닦고 와서 삼촌이 도와줘야 되도록. 옆에 지금 있으면 안 돼. 너 여치 삼촌은 조카 새끼도 내 새끼 같으니까 어? 장가도 안 가고 옆에서 있지만 그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야. 삼촌이 가야 돼. 갔다가 와야 돼. 돌 닦고 와야 돼. 걔한테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잘 되게. 근데 몰라 지금 삼촌 위에서 네가 길 닦아주는 소리 나와. 닦아줘야 돼. 그래야지만 네가 순탄해. 그리고 돈을 많이 벌을 수가 있고. 장기 기증을 하면 절에다 모시려고 하거든요. 지금 알아본 중이긴 한데 딱히 말탕할 데가 없어. 나도 이렇게 절에 모시는 거 싫어할 텐데. 삼촌 깝깝해서 싫어할 텐데. 삼촌 사방팔방으로 도댕기는 걸 좋아하는데. 뭐 뿌려달라고 하는데 요즘은 불법이라서 아무데나 못 뿌려요. 강에다 뿌려달라고는 했어. 근데 뭐 그렇지 않으면 유서에 그렇지 않으면 이 소나무 큰데 있지.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소나무 큰 거 거기다가 모셔. 소나무 큰 거요? 응. 밑에다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절에다가 촛불 하나 켜달라 뭐 이러던데. 소나무 있잖아. 어. 강 옆에 바닷가 옆에 끼고 있는 소나무 있지. 밑에다가 요새는 저걸 하잖아. 붙잖아. 황아리처럼 이렇게 묻잖아.
바닷가 삼촌은 물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한단 말이야. 산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강을 끼고 하든지 소나무 밑에다 그렇게 해줘. 그러면 그게 최고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절에서 깝깝해서 못 있어. 원래 절에서도 이제 이렇게 모셔놓잖아? 그러면 혼들이 절에 있지는 않아. 나갔다가 뭔 날 제사 때 되면 들어와서 밥 먹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런가? 그래, 절을 좋아했으니까. 원래는 머리 깎고 성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니까. 어차피 순이 팔자니까. 어? 삼촌 순이 팔자니까. 아우, 여기가 답답해 죽겠어. 그죠? 우리 삼촌은 너무. 너무 여기 가슴을 싸놓고 살아. 응. 아니, 그냥 삼촌만 생각하면, 아, 여기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답답하고. 아파. 왜 그렇게 갔지? 왜 이런 거? 용서를 해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그래.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우리 삼촌은. 근데 마음속으로는 왜? 왜? 왜 이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때 갔지? 막 그런 게 있어요. 삼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항상 그 말이 나는 너무 싫어서 듣기 싫어서 했는데. 근데 한이 많아. 그 한도 많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우울증에 걸려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뭐를 나가서 하는 일마다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쉽게 얘기면 어? 우울증이라고. 근데 모르겠어. 우울증이라고 그래 자꾸. 우울증이어서 내 스스로 내가 목숨을 응? 내가 정한 편이야. 그는 편이지 쉽게 얘기해. 근데 그게 너무 여기 한이 맺혀. 한이 맺힌다고 가슴에. 응? 그렇다고 누가 터놓고 너같이 얘기를 할 거야. 그렇다고 누가지 터놓고 너같이 얘기를 할 거야. 형제같이 얘기다. 자기 마음은 아무도 몰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그래. 이 답답한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 근데 죽고 나서도 후회는 한다. 그는 맘 먹고 더 살을걸. 응? 근데 네가 죽고 나니까 네가 걱정스러워. 그런다 지금. 네가 걱정스럽다 그랬다. 그래서 너의 집 와서 옆에 와서 있는데도 물가에 어린애처럼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그 어린애처럼 마음을 못 넣겠다 그런다. 할 거예요, 우리 삼촌.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할머니를 만나서 그냥 할머니 만나면 그냥 때릴 수도 없어도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키우던 강아지를 만나면 엄청 순환해지만 그 사람을 우리 삼촌을 만나면 물어버려라. 아가 물어버려라. 우리 삼촌 만나면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슴을 항상 남 퍼주기만 좋아하고 받지도 못하고 장례식을 안 치렀는데 전화 사촌에 전화 한 통도 없는 게 너무너무 약이오르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또 울어줬어. 아 그래 우리 삼촌 돌아가신 거 한 사람이라도 알아줬으면 그걸로 됐어. 그걸로 됐는데 가족이라는 그 작자는 한 번도 전화가 안 와. 고모들은 뭐 사이 안 좋다고 그러지 한 여자의 고모는 아 나 이제 그 집이랑 상관없다. 어떻게 그래. 아 나는 상관없어. 나 조카고 뭐 상관없는데 삼촌 동생이잖아요. 원래 삼촌이 부모 형제 더 없어. 그러니까 더 외로웠던 거야. 어? 삼촌이 원래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다 식구들도 다 의절하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쉽게 얘기하면 식구들은 저는 꼴통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야. 어? 너무 싫어. 근데 그거를 인자는 조카가 조금 알아주니까. 어? 본인이 조카가 알아주잖아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래도 둘, 그러니까 너의 집 와서 있는 거야. 근데 있는 건데 계속 있으면 안 돼. 네가 몸이 아파버려.
그러니까 좋은 데 가라고 길을 닦아주는 게 좋을 거야. 아마. 응? 그리고 장사는 내년부터 시작해. 삼촌은 삼촌은 그렇다고 쳐. 근데 장사는 내년부터 시작해야 돼. 내년부터. 뭐 지금 지금 장사 말고 하는 옷가게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는 옷가게 지금 일을 하는 옷가게가 있는데요, 우선이 거기 괜찮을까요? 내가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다른 곳을 구해야 되나 어쩌나 아니면 그냥 그냥 일 벌려 놓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은 벌리지 마. 내년에 벌려. 올해는 코로나가 심해졌다가 덜했다가 막 이러잖아. 요 고비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되는 거고 올해 어쩌면 이동 수도 있어. 본인이. 지역을. 지역을 이동 수도 있어. 왜? 본인은 한 가지 갖고 만족을 못해. 만족을 못해서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새로운 걸 계속 개척해 나가야 돼. 지금 본인 성격도 그래. 한 가지 갖고 자꾸 이거 매달리는 성격이 아니란 말이야. 이걸 가지면 하나 가지면 두 가지 가져야 되고 세 가지 가져야 되고 쉽게 그럼 네가 다섯 가지로 모든 걸 다 가져야 돼. 그래서 이동수가 있어. 지금 있는 데서는 벌써 본인이 알만큼 알아. 응? 그러면 또 새로운 게 없나? 또 궁뎅이 아티스트도 숙해. 새로운 게 없나? 근데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는 아니야 사실은. 원래는 이번 연에 멀리 가자. 저기 제주도는 못 가고 부산으로 가자. 가는데 또 그냥 덜컥 이제 면접을 보고 또 이제 덜컥도 그래 일 벌리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직 못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는 여기 말고 이 천안이라는 데 말고 부산으로 가고 싶은 거지. 부산님 내년에는 그럼 부산에 가서 한번 열어볼까? 내년에는 괜찮아. 근데 올해는 가지 마. 그럼 나랑 부산이라는 지역은 맞아요? 나랑? 부산이라는 거는 맞아. 맞기는 해. 맞기는 한데 올해는 그냥 잠잡고 있어. 올해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요? 일도 벌리지 말고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내년에 그냥 내 할 일 하고 가도 내년에? 내년에 가도 될 거야. 내년에 가야지 올해는 움직였다가는 모든 게 깨져. 모든 게. 그럼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그 매장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계속 다녀도 돼요? 괜찮아. 당분간은 괜찮아. 나는 어디 한 군데 가도 조금 오래 있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과 내가 일은 내 뒤에서 벌리지 그 사람들과는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근데 금방 쉽게 지금 문 닫지는 않을 거야. 너무 없어. 금방 쉽게 문 닫지는 않으니까 조금 지켜보는 게 낫겠어. 내가 봤을 땐 추적 세고 내년 봄에 본인이 움직이는 게 내년 봄 아니면 겨울이야. 내년 봄 아니면 이번 년 겨울이야? 겨울. 그때는 움직일 것 같아. 그때나요? 난 사실 내년 봄 지나서 겨울 때, 여름 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아주 멀리. 아니야, 지금 내가 봤을 땐 지금 겨울, 늦가을, 이제 겨울 막 지나갈 때, 막 지나갔을 때, 봄 막 올라갈 때, 그때 아마 움직일 거야, 본인이. 그때 이제 모든 거를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일을 벌려. 내년에. 그러니까 동지 지나고서지. 동지 지나고. 동지 지나고 나서 12월달 우리네는 동지 지나고 나면 해 바뀐다라거든. 그때 한번 움직일 거다. 또 12월달 지나서 1월달쯤 움직일 거야. 그때 움직여. 그때. 그리고 내년에는 본인이 대운이 들어와. 바빠지겠네요. 건강관리 힘써야 되겠네. 그렇지. 저 돈복은 있어요 그래도? 돈복 있다고 얘기했잖아. 본인이 돈복 있어. 내가? 너무 좋다. 근데 돈복은 있는데 단 이게 이제 가물이 있어서 이제 삼촌하고 가물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할 탓이야.
올해 뭐 본인이 뭐 그거를 누르든가 전자땡으로 받든가 아니면 삼촌을 좀 풀어주든가. 근데 이게 절에 내가 보살님 절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항상 답답하기만 하면 절에 가 무조건 가고 싶어. 절. 가 그러면. 근데 이게 한 가지 뭐 이렇게 바닷가나 뭐 좋은 뭐 경치 좋은 뭐 산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절에 가고 싶어. 절에. 이게 웃기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갑자기 마음이 들어선 게 삼촌이 절을 좋아했잖아. 아니 삼촌이 없었어. 그 살아 계셨을 때도 항상. 그러니까 본인이 왜 그러냐면 또 얘기해 줄게. 그때 할머니가 절에 가서 시주 108년제 돌리면서 저 이렇게 하신 분 있어. 할머니가. 할머니가. 못 들어봤어? 그 할머니가 있어. 본인의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예를 들어 할머니가 있어. 쌀 한 마리를 미고 칠성 가게 가서 이렇게 올려놓고 빌던 할머니가 있어. 그 할머니가 그래도 많이 빌었으니까 본인 애들 그만아 그래도 그 정도 사는 거야. 그래도 다행인 줄 알아. 그 할머니가 저 시주를 많이 했어. 절에 가서 시주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갑자기 삼촌도 절도 좋아했지만 본인도 그래서 이렇게 저걸 하는 거야. 근데 본인 조심해야 돼. 영가 같은 데 있는데 절대 가지 마. 본인은 영가에 잘 실려. 그래요? 어머, 나는 기가 내가 세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 아니에요? 기가 센 게 아니지. 엄청 약해요? 아니지. 약한 것도 아닌데 세다고 영가가 안 실리지는 않아. 세면서 더 실려. 그러니까 삼촌이 내 느낌에 내가 여기 옆에 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지. 그래서 느끼는 거구나. 근데 이게 뭔가 따뜻해. 사실은 이게 느끼지 말아야 돼. 느끼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야 돼, 본인은. 응? 우리네처럼 이렇게 느끼면 안 돼. 지금 우리네처럼 느끼고 있잖아, 지금. 그치? 그 느끼면 안 돼. 그래야지만 내가 편하게 살고 편안하게 이 풍지로 사는 거야. 근데 지금 본인은 쉽게 얘기하면 누군 말도 애동 제자라고 마찬가지죠. 응. 갓 내린 제자 같아. 본인. 지금요? 응. 그 느끼니까. 그 정도란 말이야, 본인이. 그리고 본인은 누가지 너매지 지는 것도 싫어. 성격이. 응. 앞장서야 돼. 본인은. 판단을 잘 하셔서 잘해. 응? 내년에 하고 올해는 벌리지 마. 그리고 옮기는 것도 동지 세워서 옮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으라는 뜻이야. 억지로 움직이지 마. 어쩔 때는 본인이 막 억지로 하다가 망칠 때가 있어. 억지로 하지 말란 말이야. 순리대로. 이렇게 순리대로. 촉촉 맞네. 이게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 보다. 순리대로 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그래. 억지로 내가 아이씨 나 미리 할 거야. 억지로 하다 꼭 망쳐. 그러니까 그러지 마. 응? 그러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 그리고 이제 한 번쯤은 삼촌을 좀 해줘. 불쌍하잖아. 오죽했으면 그랬을라고. 그지? 그게 머릿속을 이해가는데 용서를 이게 삼촌이 자기만의 이 세계가 있어, 머리에. 응? 머리에서 나만의 그 세계가 있는 거야. 조카가 이해 못하는 그 세계가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는. 오죽하면 삼촌이 그랬을까? 응? 그걸 이해를 해주고, 진짜 이거를 알고 싶다면 삼촌을 불러서 물어봐. 내가? 삼촌을 왜 그랬어? 불러서 물어봐. 엄청 울었어요. 왜 그랬냐고. 허공을 대가지고 왜 그랬냐고. 저도 왜 그러냐고.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괴로우니까. 이 산인 게 자기도 괴로우니까. 마음 뜻대로 안 되고. 항상, 항상 삼촌 화가 되니까 전혀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뭘 먹으면은 우리 삼촌 이거 좋아했는데. 또 저기를 가면 이 데리고 한번 올걸. 뭘 또. 한입에 치지.
본인이 어. 삼촌이 했지 많이 의제를 해서 그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요새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고 나니까 이제 삼촌 생각이 더 나는 거야. 살아있을 때는 그러잖아. 살아있을 때 모른다고. 살아있을 때 모르고 죽고 정말. 나니까 그렇다. 그러잖아. 차라리 남자친구였으면 좋겠어. 차라리 남자친구랑 정말 호되게 당해서 헤어졌으면 차라리 내가 찾아가가지고 보기라도 하는데 가족이고 없고 너무 뭐가 없어요. 나야 뭐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만나고 하겠지만 아무 남기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삼촌은 가족들도 저러고 있지. 원래 삼촌은 삼촌 팔자가 그런 거야. 아, 난 그게 너무 자식도 안 남기고 자기 홀로 당신 스스로가 그게 자살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 근데 원래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은 일을 삼촌은 안 해. 자식이고 이 혹시 그거는 또 모르지. 자식을 마누라가 있고 자식 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어. 그치? 혼자기 때문에 툭툭 털어버린 거지. 쉽게. 그게 너무 속상. 나 태어나 엄마 아빠 이혼한 거를 한 번도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자님. 한 번도 없어. 지금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왜 그때 이혼을 안 했으면 할머니하고 삼촌이 나를 맞지도 않았을 거고 삼촌은 나한테 그 많은 돈을 돈 모은 거를 그냥 자기 멋대로 썼을 텐데 그러면 우울증이 뭐야? 다리도 안 다치셨을 거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너무 원망스러워요. 아빠랑은 연락을 하고 엄마랑 연락은 안 하는데 아빠를 연락하는 건 그냥 내가 뭐 삼촌이라고 부를 사람도 없는데 아빠라고 부를 사람도 없으면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나조차도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내려갈 것 같아서 그래 내가 관계를 이어가자. 근데 이제 한 마음속에서는 아빠 보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도 믿고 한심한 거지. 그래도 안부는 전에 아 아빠 일 끝나셨어? 뭔 일 없지? 뭐 가끔가다 꿈에 나오면 뭔 일 없지? 아픈 데 없지? 하고서 그냥 할 말만 하고 끊고 아 뭔가 가족에 대한 정으로 이제 나눠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냥 요미상 마치 아 이렇게 아는 사람인 것 마냥 뭔 일 없지? 아픈 데 없지? 알겠어? 이렇게 끊고 본인은 부모 형제도 없어. 나더라고. 삼촌도 없는데 본인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삼촌이 벌써 아니니까 본인을 거둔 거야. 할머니랑 이게 아니까 거둔 거야. 할머니 복이 있나봐요. 할머니 복. 그러니까 삼촌하고 삼촌 복하고 할머니 덕이 있는 복이 있는 거지 본인은. 부모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덕이 없는 거야. 응? 그것도 복 그것도 행운이요. 예? 그래도 삼촌이 그래도 할머니랑 삼촸이 그래도 손에 컸잖아. 어떤 애들은 고아로 큰 애들도 있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서 좀 해주려고 하면 없으니까. 삼촌도 오죽 컸겠어. 그지? 근데 지금은 용서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해는 해. 머릿속에서만 이해하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내가 길게 삼촌 나이처럼 살아봤을 때 그때서야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나 지금은 용서를 못하겠어. 너무너무 삼촌도 그만큼 괴로우니까 스스로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죽은 거야. 응? 너무 사는 게 힘들으니까 본인은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걸 몰라. 그치? 근데 삼촌은 홀로 거기서 있으면서 어떻게 살았겠어? 자기 몸도 현착 모르는 산인 게 괴로웠던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외롭기도 하고 삼촌이 외롭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릴만 해. 내가 봤을 땐 걸릴만 해. 그럴 것 같아. 내 몸도 현착하는 데다가 모든 게 지금 여건이 안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한 거지. 그래도 죽었어라도 마음대로 떠댕긴 거 좋지. 응? 조카 집에 왔다 갔다.